민수열씨 나오셨고요.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릴게요. 왼쪽부터요. 네, 왼쪽이요. 네, 대세 예능인이라는 단어가 함께 떠오르는 우리 문세윤씨인데요. 요즘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로컬 래퍼에서는 맏형이자 리더를 맡아 동생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네. 수익 넘치는 포즈를 동생들한테 많이 배우셨나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도 한 번 더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릴게요. 네, 열정 넘치는 포즈. 오늘 기자간담회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에서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노포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왼쪽부터 봐주세요. 네, 왼쪽 봐주시고요. 오히려 문세윤씨가 스윙 넘치는 포즈를 하고 계셨고요. 우리 매드클라우스는 굉장히 경직된 자세예요, 지금. 네, 오른쪽까지 봐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좀 포즈를 다른 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왼쪽부터? 네. 네, 아주 깔끔하고 심플하게 부인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가운데도 부탁드리고요. 네, 오른쪽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드크라우스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타 CG로 일화에서 방문했던 재래시장 도포 사장님 또한 김빈 씨의 최애로 뽑으셨죠? 네,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오늘 가장 열정 넘쳤던 건 문세윤 씨가 옵니다. 아, 동생들이 문세윤 씨를 분당해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네, 오른쪽도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문세윤 씨가 어떤 포즈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오늘 사회적 컨셉이시군요. 네, 오늘 점잖은 컨셉으로. 네. 정중호 포즈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른쪽도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에서 기타 프로그램에서 뵙게 되니까 정말 색다르고 신선했는데요. 왼쪽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왼쪽 시선 부탁드리고요. 섹시한 내 퍼포먼스로 많은 사랑을 받은 희두 씨가 노포 래퍼에는 열정 만렙퍼로 변신했습니다. 얘는 꿈나무의 의지를 가지고 서툴지만 열정 가득한 스펙과 꽉찬 리액션으로 시선을 네, 오른쪽도 부탁드릴게요.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좀 스윙 넘치는 포즈 해주실 수 있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왼쪽 스윙 넘치는 포즈 해주시고, 표정은 굉장히 수줍어하시는데, 네, 오른쪽 가운데도 부탁드리고요. 정면 부탁드리고요. 자, 네, 오른쪽도 부탁드립니다. 어, 오른쪽도 찍으셨나요, 충분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대 안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라고 플라벨스의 노포 정복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오, 네. 그렇군요. 네, 정면 대주시고요. 오른쪽도 부탁드릴게요. 특히 1화에서는 이북 만두집에서 영감을 얻은 이북 만두랩을 직접 선보여서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바가 있습니다. 아, 다양한 포즈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리네요. 네, 가운데는 한 번만 다시 입고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오른쪽 혹시 충분하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캐나그램 씨 잠시 무대 위에 저희 이제 단체 사진을 찍을 거라서요. 자, 출연진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기자님들 위해서 오른쪽,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리고요. 좀 이따 준비한 포즈도 부탁드릴게요. 네, 왼쪽부터 부탁드립니다. 이 모습만 봐도 오늘 저녁에 방송되는 2회가 더욱 기대가 되네요. 가운데도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플래카드를 준비해 주셨어요.
몸만 사서 해달라고. 네,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릴게요.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직 찍고 계셨어요. 네, 가운데도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도 시선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 공방사수를 또 이렇게 들어주셨으니까 좀 더 파이팅 넘치는 파이팅이라도 좀 하면서 찍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왼쪽부터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한번 해주실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가운데도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오른쪽도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공동 인터뷰 진행을 위해서 자리가 세팅되는 동안 무대 아래에서